안녕하십니까. 허치슨 NC팀의 박창민 선수입니다. 저는 지금 구미 챌린저 대회가 있을 출발지에 사전 코스 답사를 위하여 나와 있습니다. 구미 대회를 준비하는 많은 동호인분들을 위해 적절한 타이어와 공기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산악 인도 코스로 이루어진 챌린저 형태의 코스는 대개 마른 지형에 펑크가 잘라지 않는 코스여서 주로 레이스 세팅이 타이어와 공기압을 맞추게 됩니다. 인도 코스에서 빠른 속도로 다운힐을 하게 되면 자갈 등으로 인해 핸들 컨트롤이 어려워지고 코너 반대쪽으로 자꾸 밀리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많은 공기압보다는 적절한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경기력에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챌린저 코스에서의 타이어 선택은 허친슨의 코브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몸무게는 75kg인데 적정 공기압은 35psi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구미 챌린저 대회를 준비하시는 동호인 분이시라면 적정 타이어 공기압은 튜블리스 기준 70kg 이하는 30psi, 75kg 이상은 35psi로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미 챌린저 대회를 위한 타이어와 공기압을 설명드렸으며 이제 코스 답사를 위하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민 선수와 함께한 구미대 코스 리뷰였습니다. 구미샵 때 뵙겠습니다.